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2주차 우리 단원별 모의고사 2주차 해설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점수는 61.1이고 최고 점수는 뭐 86.6인가 그랬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잘했고 그 61점이면 뭐 잘한 거예요. 잘 평균 이 정도면 잘했고 뭐 항상 여기 제가 맨 마지막에 했지만 그 글을 썼지만 점수 잘 나왔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안 나왔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틀린 것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요 이제 올해 2주차 문제에는 이제 개정세법 내용들이 문제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정세법에 대한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없었던 그런 개정 내용을 반영한 그런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에도 이제 또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누적해가지고 많이 틀린 문제라든가 또 앞선 그 범위 그 이제 처음부터 계속 그 범위가 전범위로 계속 범위가 넓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금 종합 문제가 별로 없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종합 문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다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본 강의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종합 문제가 이제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도소득세 내용을 다루는 문제가 이제 등장할 것이고 그래서 아이고 조용히 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또 이제 또 문제가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익히시고 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니까 1번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한 거라 100% 다 맞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한 거고 계속 한 거잖아요. 아까 수업 시간에 한 문제잖아요. 그랬는데도 정답률이 4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까 했는데 수업 시간에도 하고 또 지난 3, 4월 과정에서도 했었잖아요.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양도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입니다. 등기 의지하는 경우 아니라고 그랬고 양도가액 5억이고 취득가액 등기 타 필요 경비도 4억이고요. 그래서 쉽잖아요. 실전 같으면 이제 뭐 취득가액 얼마, 자본적 지출액에서 무슨 뭐 뭐 그런 거 얼마 뭐 양도비용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놓을 건데 일부러 간단하게 핵심만 물어본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양도소득세 우리 계산 과정은 이렇게 외우잖아요. 가, 필, 차, 읊어보세요. 차, 장, 그 다음에 소, 기, 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양도차액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에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자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비용금액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공제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양도가액 5억에서 취득가액 등기 타 필요비 4억 빼니까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1억이고 그럼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은 얼마고? 1억이고 이 문제에선 산출세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했으니까 당연히 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은 몇 프로? 70% 곱하는 거고 산출세액은 얼마다? 7천만 원이에요 이거. 자 우리 했잖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하고 아까도 하고 했잖아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조정대상 지역 내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018년도 5월 9일에 국내 수자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만 판단하다. 자, 여러분 올해 시험은 이제 그 실전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인지 아닌지 주택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제 밝혀놓고 문제가 나올 거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관계가 되어 있고 장기 보유특공제가 관계되어 있고 세율에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밝혀놓을 거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양도세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그 기본 세율에다가 6에 42%에다가 몇 프로요? 10% 할증 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16%부터 자 요거 52%까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2번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경우 40% 세율을 적용한다. 원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 세율은 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 세율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거 요약집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우리 테마 양도소득세 우리 테마예요. 21번 참조죠. 양도세 21번 95페이지 96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양도세 테마 21번이요. 자, 그래서 95페이지, 9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이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아이고 오늘 그냥 요 세율은 확실하게 외우고 가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양도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자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를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여기서 주택은 제외입니다. 건물에서 주택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니까 주택은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있을 때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가치가니까 여러분들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세율이? 70%고 자 등기가 됐다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얘네들 몇 프로입니까? 50%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자 그럼 양도세 세율 몇 프로입니까 얘네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40%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세 세율은 얘네들 6에서 42% 자 7단계로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우리가 흔히 6에서 42%를 기본세율이라고 하죠. 그럴 때 자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요. 비사업용 토지가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사업 토지는 요 6에서 42% 요 기본 세율에다가 자 몇 프로요? 10% 추가 세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16%부터 52%까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고. 근데 단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양도한다.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양권은 이런 얘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양도하는 분양권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분양권도 자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2%인데 근데 자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은 보유기간 관계없다고 그랬죠? 보유기간 관계없이 자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이거? 자 50% 양도세 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다 1년 6개월 보유했다 그랬지라도 무조건 몇 프로예요? 50%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하고 헷갈리면 되고 근데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같이 가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처럼 주택수계산에 포함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70%고 자 등기가 됐다 그러면 자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40%라는 거 꼭 외우시고 50% 아니라는 거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얘는 자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자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리고 다만 이제 이게 다만 단 이제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만약에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면 2주택자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6에서 42% 이 기본세율에다가 자 몇 프로요? 10% 추가 세율이 적용되고 할증과세하고 16에서 5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1세대 3주택 이상자다 그러면 자 6에서 42%의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 20% 추가 세율이 적용돼서 26%부터 6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자산 나왔다 항상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골프용권.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골프용권. 골프용권 같은 이런 애들은 기타 자산, 골프용권 같은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좌우지간보다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올해. 자, 이것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오늘 외우시고 자꾸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세요, 2번. 자, 2번 문제에서 2번 지문을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한이 1년 6개월인 경우 50%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보유기한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50%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고요. 3번 문제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과 1기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해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하죠? 그럴 때 1세대 몇 주택이에요? 3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1세대 3주택이니까 몇 프로? 20% 할증해서 과세한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세율 6.42%에다가 2% 할증과세한 세율과 40% 세율 중에서 계산한 세액 중에서 어떤 두 개 해당될 때 무조건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두 개 이상에서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어떤 거? 큰 거예요. 맞고요. 5번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세율에다가 비상 토지는 몇 프로요? 10%. 이게 42% 여기다가 10% 추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자꾸 외우면 돼요. 이건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보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외워져요. 3번 봅니다. 3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소득 금액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것.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자,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그 다음에 장기보유세공제가, 자, 이게 이제 양도소득금액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기본공제는, 예? 소기과니까,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구한 다음에 과세표준금액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크기를 감소시킬 수 없는 거, 기본공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경비하고 장기보유세공제잖아요. 자, 3번 정답이고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요거를 100% 다 맞췄어야 되는데 3번을 보니까요 정답률이 52%밖에 안 돼요. 문제를 똑같이 냈는데도. 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하여튼 문제를 똑같이 내도 100%를 못 맞으니까 일주일 전에 본 건데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항상 뭐 그래서 이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가 항상 강의할 묘미가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수십 번씩 알려줘야지 이제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그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담배를 보기 사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똑같이 내는데도 틀린다고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100% 못 맞는다고. 그랬더니 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고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자, 고소가 국내 재산 양도하고 배우자 기금 속거래 아니다. 기억번에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 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 교환 관련 요건 모두 충족했을 때 요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요건이라는 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요?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요건입니다. 20%를 초과하면 이제 양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기업번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니은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를 채무를 인수할 때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고 그랬죠? 5억짜리 토지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부담 있는 증여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럴 때 그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니은번 양도에 해당하고 디귿번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민법 중에 따라 재산 분할한다. 내 건 내가 찾아가는 거죠?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내 건 내가 찾아갔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공매나 경매됐다. 공매나 경매도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공매든 경락된 받고 이전하니까 이미 경매든 강제 경매든 양도에 해당합니다. 미음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닌 거 기업 디귿 미음번. 그래서 2번 정답이죠 여러분. 5번 문제도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관한 내용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에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보유기한 중에 몇 년?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주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보유기한 몇 년 이상의 비과세 받아요? 3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시면요 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니까요. 이것도 개정세법 내용을 묻고 있죠?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책 계산 시 필요 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옛날 상속증여받으면서 납부했던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란다? 안 합니다. 물론 증여세는 예외가 있지만 다음 주에 또 배우고요. 하여튼 맞고. 2번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요? 기준시가에 의하고요.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맞고. 3번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그 건물 환산 취득가액의 환산가액이 몇 프로요?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요거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 요거 5% 적용하는 것은 환산가액 5% 적용하는 것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을 보니까 위 3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요것까지도 알아둡니다. 오늘 제가 저어드렸죠, 여러분들? 요약식 추가해서.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환산가액 몇 프로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5%, 100분의 5, 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고요. 오늘 아까 알려드렸는데도 보니까 그래서 많이 맞췄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법령이 정하는 등기된 비삼용토지도 양도세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비삼용토지요. 비삼용토지 장기 보유세 기본공제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삼용토지도. 자, 그래서 기본공제나 하여튼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는 거고요. 3번 정답. 7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문제인데 한번 봐야죠. 지난주에 나온 건데 정답률 67.6%.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잖아요. 금도끼는 도끼, 새도끼. 그래서 틀린 거. 1번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원칙이죠. 매매가 일반적 거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수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 네. 주식은 명의계수일이고. 2번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 쇠도끼잖아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지.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려면 금도끼는 도끼 해야 되잖아요. 증가 감소된 토지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고 환지 받은 토지는 언제다?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종전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쇠도끼 옛날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중 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상속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수용도 중 빠른 날. 4번 봅니다. 완성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 안 됐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완성 확정된 날이지. 대금 청산일 X고.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니까 대금 청산돼도 완성이 안 되면 사용수익을 못 해보니까 완성 확정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로 합니다. 5번 민법 245조랑 점유취득한 부동산 취득시는 언제라고요? 점유개실. 이때부터 사용수익이 시작하니까 20년 전 점유개실입니다. 시효만료일도 아니고 등기접수일도 아니고 어느 때? 점유개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아니고 보유한에 대한 내용 중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랬습니다. 일본의 서울특별시에 소지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도 원칙적으로? 네. 단서가 조금 문제가 있다. 2018년 5월 달에 양도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어떤 간에 하여튼 서울특별시면 조정대상 지역이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조정대상 지역이란 말 없이 서울특별시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그냥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알아야 돼요. 물론 뭐 경기도 화성시, 광명시 이렇게는 안 나와요. 에? 뭐 저 부산 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오면 또 혹시라도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옛날에 이제 서울,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 이런 데는
보육위원 중에 2년 거주 조건이 있었어요. 서울하고 과천시하고 수도권 5대 신도시라고 해서 분당 1산 평촌 3번 중도 같은데 보육위원 중에 2년 거주 조건이 있었을 때 시험에 그냥 서울특별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정대상적이란 말이 없어도 뭐라고요? 조정대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위원 중에 2년 거주해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독의 노후등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소실독의 노후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근데 공사기간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5번 지문하고 비교해봐야죠. 5번 지문. 보유하던 주택이 도정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이런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에 이 보유기간은 다 통산한다고 그랬죠? 예, 비교하고. 3번 같은 세대원으로서 세대원 간에 상속이 된 경우에는 상속계시점에 상속인과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이런 보유기간 따질 때 원칙적으로는 상속계시일로부터 하는 건데 다른 세대원일 때. 그래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으면 상속을 받게 되면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상속인 이렇게 했을 때 상속계실 이 시점이고 그러면 상속계실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이 1년. 상속받아서 보유했던 기간이 1년. 그러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요 기간을 통산해서 몇 년? 2년 뭐 이렇게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상속계실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을 통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을 때는 자 만약에 아이고 이렇게 다 부러지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이제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상속인이 있었을 때 상속계실이 이 시점이고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 상속받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럼 몇 년 보유로 따져요? 1세대 때 귀가 따질 때 1년 보유를 자 이렇게 원래 상속계실로부터 보유하기 시작하니까 자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4번 지문이요. 장기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주택 특례는 거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보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됐고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니까 다음은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계산 시 양도소 기본 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는데요. 이거 많이 틀렸는데. 자, 1번 질문 보세요. 양도소 기본 공제는 등기 여부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한다. 맞아요? 틀렸잖아요. 양도소 기본 공제는 다시 저를 보세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보유기간 자산 종류 관계없이. 근데 여기는 등기 여부는 관계 있잖아요. 근데 등기 여부 보유기간에 관계없다는 거 틀렸어요.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합니다. 자산 종류에 관계없는 거지. 그죠? 예. 등기업 때문에 틀렸고요. 2번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자산 양도할 때는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 적용하고요. 연전합세 먹고 각각 계산합니다. 3번 자산을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다.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는 물적 공제라 물건별로 공제하는데 기본 공제는 인적 공제라 공동 소유자 각각 공제 적용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공동 소유자산을 양도했다. 자, 갑과 을 공동 소유자산을 양도한다. 그러면 네. 자, 장기 보유수증제는 물적 공제라 사람은 안 봐요. 그 물건을 보고 이 양도하는 자산이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특별 공제를 공제 적용합니다. 근데 기본 공제는 인적 공제라 공동 소유자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 소유자 각각 기본 공제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예.
3번 자산을 3구분하죠.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 주식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250, 또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250. 그래서 소득을 3구분해서 각각 기본 공제해줍니다. 소득금액별로 연 250만원. 4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소 기본 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라는 게 싹 다 깔아줘요. 안 된다 그럼 틀리다 그랬어요. 등기가 됐는데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5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순차로 공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이것도 맞고. 자 아까 봤어요 여러분들 정규 수업 시간에. 자 10번 봅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니까 10번 문제 다음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고부자는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지만 비고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2번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고부자 따로 자밀라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렇죠? 네. 자,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에 소득 발생했을 때 3번 질문 봅니다. 국내 주울수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비고자는 고자가 된다. 예? 네? X입니다. 자,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되는 시기 국내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주소를 둔 날부터지. 왜냐면 거주자라는 게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둔 자니까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지. 거소가 183일 된 날부터 비거주 거주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네. 3번 틀렸습니다. 4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는 그 상속인이 납부할무를 지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거주자가 주소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 다음 날 거주자가 비거주로 전환되는 시기에서 뭘 주의? 다음 날.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자 비거주 거주가 되고요. 11번입니다. 11번 문제는 또 잘 맞추는데 2010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8년 5월 16일에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틀린 것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아니다. 1번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환상가액은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매감 환기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가액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 매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매매 사례의 감정가의 환상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매감한기 그 다음에 3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필요경비 산정원리 이거 우리 아까도 요약집에서 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비 산정 원리는 여러분들이 에, 자, 테마 우리가 18번 아, 저 17번 테마 18번 테마 잘 보시면 되는데 17번 테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세 17번 테마에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어 있어요.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약집 88에서 89페이지 참조하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를 우리가 공제해서 자 우리가 양도 차익을 구할 때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실지 취득한 가액을 중에 그럼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얘를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그럴 때는 기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지금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인데 맞잖아요. 취득가액이 확인되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맞잖아요. 취득가액을 실지수강 가액을 정하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기타 필요경비로서 자 그 얘기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에 양도와 취득 시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를 적용해? 실거래가로. 실거래가 확인되니까.
근데 5번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금비에 포함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기타 필요금비는 자본주립과 양도병 합한 금액인데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됩니까?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추계해서 순차로 적용해서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뭘 정하는데요? 감정가액 맞잖아요. 감정가액이었죠?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적용해 매감한기를 적용하니까 이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여기 잘 보세요. 취득가액을 매감한기를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주력 양도비용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요걸 이제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적용했다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이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느냐 자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자 보세요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자 요거 0.3% 배제하는 건 아니고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요거는 이제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를 몇 프로? 7% 나머지 애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제를 몇 프로요? 1% 적용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뒤에 지나가면 부정타냐? 371 이렇게 높이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맨 위에 토지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차가 나머지 몇 프로? 1% 이렇게 해서 371인데 여기 보세요. 아까도 이걸 모르셔가지고 그런데 자 토지일 때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라고요? 개별공시가. 주택은 뭐예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잖아요. 교재 몇 페이지를 보냐면 요약집이요.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요약집 8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89페이지를 보면 기준시가요.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시가순액이라고 하고 공시가격을 국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국세를 과세하는데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 기준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걸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토지의 경우에 기준시가는 뭐냐면 일반적인 지역의 경우에는 개별공시가, 개별필세에 대한 단가, 개별공시가가 지방세에서는 시가순액이 되고 국세에서 뭐가 된다? 기준시가예요. 근데 지정지역 내 토지라는 것은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일정한 지역을 얘기해요. 이런 지정지역 내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다가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시가가 돼요. 그래서 땅가 국세청장이 요게 한 뭐 지가가 급등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급등 우려가 있는데 한 3배 정도 막 올랐다 지금 그러면 이제 배율을 뭐 3배 이런 식으로 정해요. 그러면 개별공시가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이 요게 이제 토지 기준시가가 되는 거고 지정지역 내 토지는 또 개별공시가 없는 토지가 있느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메리칸척에서 신규로 지적법상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 기준시가 산정공시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인근 유사 토지 개별공시가를 표준지를 보고 관할 세무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요. 위 규정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기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은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산정고시하는 가액인데 원칙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동일한데 예외적으로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원래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따로따로 기준가 산정하는데 이런 지역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해요.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주택은 3번 주택은 부동산격 공시면 감정 평가의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되고요. 이게 주택의 시가순액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 넘겨서 보시면 한 장 넘기면 90페이지, 요약집 90페이지 봅니다. 4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같으면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애들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우리가 기준시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개별공시가, 주택은 개별주택이나 공동택가격이 우리가 기준시가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지금 토지 같으면 시험 지문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번의 3을 곱한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토지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가의 개별 공시지가의 공제율 3% 곱한 금액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에다가 3% 적용한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기준시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 공동주택가 이게 뭐라고요? 기준시가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로 다시 가겠습니다. 문제. 예, 그 11번 문제에서 그래서 5번 지문 다시 보세요.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했다. 매각 만기를 정했으면 기타 필요 경비는 필요 금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11번 문제가 2010년 취득후 등기한 토지를 2018년 5월 16일에 양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토지니까 개별 공시가에다가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의 3% 공제를 곱한 금액이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2번 문제 봅니다. 12번 문제는 몇 번 정답입니까? 예? 자, 12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 보유통제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미등기 양도하는 거 없고 국내 수자는 부동산 부동산 관리를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을 가정한다. 자, 1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은 10년 이상 보유했다.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연수의 3%씩 적용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요? 30%까지 자 공제합니다. 맞고요. 2번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자, 토지 건물 예? 얘네들 몇 년 이상 보유돼? 3년 이상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해야지 장기공제 받습니다. 3번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이고,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100주택자도 장기공제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는 2주택 이상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번 틀렸고, 맞추라고 주는 문제였는데 개정세법 내용이지만 공제 대상 토지에는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번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조원 입주권만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인 김현아 씨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1번 양도자가 국내 6년째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 국내 자산 양도와 국외 자산 양도 모두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까?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양도일인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 등 거주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년 주소를 뒀어요? 6년째 주소를 뒀으니까 5년 이상 주소를 뒀죠? 그러니까 이 거주자는 국외 자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맞고요. 2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딱 깔아준다니까. 자,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만약 국내 1세대 2주택인 경우라면 이런 보였어요. 국외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 소재 1주택 양도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국외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하니까 국내에만 1주택이면 되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에요. 지역권은 대상이 된다 아닌다? 아닙니다. 5번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장기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1세대 2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장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힘내시면서요. 14번 문제. 자, 힘내시면서 14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임. 요거 몇 번 정답입니까, 여러분?
기출문제인데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지문이 좀 길었는데 한번 보세요. 일본에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등긴다 했네요. 양도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맞고. 2번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분기제 기본공제 둘 다 어떻게 한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그 다음에 3번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 세율 적용시 보유하는 언제부터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상속개시로부터가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 계산합니다.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개시로부터요.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요.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중에 따른 시가인데 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했어요. 이때 양도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이 이 거래에 대해서 세법에 따른 적절한 처리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우리 자 18번 테마 있잖아요. 90페이지 18번 테마에서 양도가액 실지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을 이걸 이제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피용필패에서 양도차 구할 때 원칙으로는 실지 양도한 가액이 양도가액인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박스 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 90페이지 18번 테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로 계산하게 되는데 양도가액을. 자, 기억법은 법인세법 중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즉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중에 따라 즉 법인세법 중에 따라 해당 거주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을 때 자, 이때는 법인세법 중에 따른 이 시가라는 것을 시가를 뭐로 본다고요? 실제 양도한 가격으로 봐요.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했을 때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유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어떻든 간에 시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이거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서 보세요. 작년 기출문제. 자, 다시 와서 봅니다. 그러면 A4번 지문 봅니다.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이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 양도했습니다. 양도가액은 이 경우 3억 원으로 본다. 그렇잖아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자, 단 이렇게 처리했고 맞습니다. 5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한다. 취득가액이 예,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때는 매매사례의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에 따라 적용하는 가액이 한다. 매, 감, 기를 적용해요? 아닌지 뭐가 빠졌어요? 환상가액. 매, 감, 환기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하잖아요. 환상가액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답은 쉬웠어요. 작년에 지문이 길었지만 답은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5번 문제 보니까 잘 맞추시긴 하셨는데 좀 틀리신 분이 계시네요. 1번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 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그렇잖아요. 자, 겸용주택이요. 주거와 주거 이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주거면적이 60제곱미터 주거 이에 면적이 40제곱미터 자 그럴 때 주거면적이 크다.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이럴 때 이게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냐를 판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주택면적의 가격이 6억 원 상가면적의 가격이 4억이다 그럼 얘가 고가주택이냐를 판정할 때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느냐를 판단할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볼 때는 이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10억. 그러니까 실거래가의 9억을 초과했으니까 이 겸용주택은 고가주택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예요. 겸용주택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고가주택이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격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것을 말하고 3번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택의 경우에는 자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게 되면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구주택 기준,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는지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전체를 하나의 가격으로 해서 실거래가 9억 초과는지 따지고, 그 다음에 4번,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고가구주택은 예? 1세대 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배제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위 4의 경우에 양당시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인 1세대 주택의 경우는, 자, 무조건 고가주택입니다. 실거래가액 얼마를 초과했으니까? 9억 초과했으니까. 그럴 때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과세 된다 그러는데 비과세 조건을 갖췄다 그러면 9억까지는 어떻게 해주고? 비과세 해주고. 9억 초과액 부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그러니까 전부 비과세한다.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한다. 전액 과세한다. 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택이, 예, 어떤 주택이 1세대 1주택인데 이게 만약에, 자, 고가주택이다. 근데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2년 이상 보유해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자, 그러면 실지 양도한 가액이 만약에 9억 원이다. 자, 그러면, 예, 아, 저 10억 원이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자, 9억, 실거래가의 9억을 기준으로 해서,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자, 고가주택이 당되면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고가주택이고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9억 초과액 부분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를 하는데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9억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지. 그러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비과세권 갖추면 고가주택도.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땡. 전액 비과세한다. 땡입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어떻게 한다? 과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을 답으로 고르셨어야 됩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장기 보유통제와 기본공제 비교 설명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많이 맞추셨는데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데.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비섬용 토지 양도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양도 기본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아이고, 비섬토지는 장기공제, 기본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번 지문, 요거까지만 보고 쉴게요. 1번 지문, 장기 보유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적용되나, 기본공제는 보유한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고, 2번, 장기 보유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이 주권에 대해서 공제되나, 기본공제는 자, 대상 자산 전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3번 미등기에 등기 의지하는 경우 제외하고 양도재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통제, 기본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고요. 4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통제 적용시 보유기한은 당해 토지주택을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기일 인가일까지라고 그랬죠? 종전 때려보신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기 인가일까지로 하는 거지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때려부신 관리처분기 인가일 전에 종전 주택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 일단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쉬고 이어서 1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